나요. 말을 식으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우선은 입장권 A가 1,000원짜리 입장권이 있고요. 그리고 입장권 B는 500원이래요. 이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. 수학 동아리에서는 입장권 A를 X매, 입장권 B를 Y매로 총 500매를 만들어 이를 모두 판매했대요. 자, A가 X장, B가 Y장 있었어요. 두 개 합해서 몇 매? 500매. 그럼 뭐가 나옵니까? X 플러스 Y는 뭐가 된다? 500. 하나 나오죠. 식 세우는 거예요. 다음, A의 한 매당 판매 가격의 70%. 여러분, 70% 숫자로 꼭 바꾸라고 했죠. 0.7. 한 매당 판매 가격의 40%, 0.6을 적립한 총 금액 25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대요. 다시. 한 장에 0.7만큼을 성금으로 냈죠. 근데 한 장에 A가 얼마였습니까? 1,000원이었죠. 그럼 한 장당 이익은 얼마일까요? 1,000 곱하기 0.7이에요. 한 장에. 그런데 이게 모두 몇 개 팔렸습니까? X만큼 팔렸죠. 그러면 수익금이 이만큼 나왔어요. 더하기. 자, 입장권 B는 얼마였습니까? 500원이었죠. 500원인데, 아이고,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? 40%니까 0.4죠? 500원 곱하기 0.4를 하면 한 장당 적립한 금액인데 이게 모두 몇 매 팔렸어요? Y매 팔렸어요.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? 25만 원이 됐다. 이렇게 쓸 수 있죠? 자, 그러면 여러분 조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요, 우선 0이 너무 많죠? 두 개씩 지울게요. 자, 이것도 0 두 개, 0 두 개 지웠어요. 10 곱하기 0.7 하면 뭐예요? 7x가 되겠네요. 5 곱하기 0.4 하면 2y는 이건 얼마예요? 250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. 자, 식이 두 개 나왔습니다.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? 행렬로 고쳐야 되죠. 고칠게요. 계수 1, 계수 1, 계수 7, 계수 2에 x, y는 500 그리고 250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문제를 볼게요.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보면은요. 여기에 나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여기 보면은 x, y는이 궁금한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x, y는으로 고쳐줘야 되겠죠. 그러면 역행렬.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네요. 그리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.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. 여기가 1, 5라고 되어 있어요. 문제에 보면 500이 1이 됐고 2500이 5가 됐다는 건 500이 앞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겠죠. 실수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찾아갈 겁니다. 약분하면 마이너스 100에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, 1. 이게 바로 x, y가 되는 거예요. 그대로 옆에 가서 쓸게요.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, 1, 1, 5. 두 개가 같아져야 됩니다. 100이죠? 여긴 마이너스죠? 플러스로 하면 여기 다 뭐 해주면 돼요?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겠죠. 답 나오네요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같으니까 A는 얼마? 1. B는 얼마? 7이 나오게 되는 거죠.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정답은 1 플러스 7이니까 8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어요? 4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문제는 충분히 수능에서도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이에요. 실생활 활용 문제를 행렬로 바꾼 다음에 그 주어진 식과 비교하는 이런 문항들은 꼭 나오니까 여러분 17번 문제 틀린 학생들은 제대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17번 문제 풀어봤고요. 우리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 문제가 참 무서웠죠? 18번 문제인데요. 이 문제는요.